위선자로 살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오늘 아침에 그 신문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영국의 축구 선수 중에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그 선수가 오늘 그 신문에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그 선수가 그러니까 선수 생활 은퇴하고 지금 한 40대가 됐는데 너무 그 사람이 매스컴에 지금까지 비친 축구 선수 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그 이후의 삶도 굉장히 깨끗하고 젠틀하고 아주 나이스한 선수로 유명했던 선수예요. 너무너무 유명했던 선수인데 그랬던 그 선수가 오늘 기사에는 그 여러 방송을 다니면서 어떤 여성 패널하고의 부적절한 뭐 그런 이 서로 오고 간 예. 그래서 그 여성 패널에게 막 많은 것을 이상한 것을 다 막 주문하고 막 이러는 예. 심지어는 자기 가족과 자기 아이들이 있는 그런 시간에 그 여성 패널과 그런 부적절한 막 사진을 주고받는 그것 심지어 막 요구를 하고 그것이 오늘 이제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참 충격스러운 거죠. 선수 생활부터 굉장히 깨끗한 이미지, 착한 이미지, 바른 선수의 이미지의 선수였는데 그 이후에 그의 숨겨진, 감춰진 그의 삶이 밖으로 보여진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 그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현역 선수들 가운데 지금은 뭐 벌써 다 은퇴했지만 은퇴 이후에 밝혀진 참 이 난잡했던 그런 삶들을 가졌던 운동 선수들도 있었죠. 운동은 참 잘하고 밖으로는 너무 가정적인 남자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선수들이 실제 있었다는 거죠. 결국 안과 밖이 다른 거죠. 밖으로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였는데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나쁜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선자라 그러죠. 위선자. 이 위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거짓된 선이다 이렇게 위선. 세상에서 여러분 이 위선자들을 굉장히 비난합니다. 세상 사람들끼리도 앞에서는 막 잘하는 것처럼 하고 뒤로는 막 이상한 소리하고 나쁜 소리하고 이러면 그 위선자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 굉장히 무시합니다. 비난하고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것. 그런 것도 다 위선이죠. 앞과 뒤가 다른 것. 세상에서도 이런 위선자들이 여러분 비난받고 비판받는데 하물며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고 성도라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위선적인 삶을 살면 세상으로부터도 우리가 비난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우리가 비난당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위선자가 되면 안 된다. 두 가지 측면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상대할 때도 우리는 위선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선이 안과 밖에 동일한 선으로 다가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면 훗날 주님 만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위선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확한 것을 가져야 된다. 성도들은 그 마음 안에 정확한 것을 가지고 그 정확한 것을 밖으로도 보여주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안에 무엇을 가질 것이냐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안에 뭐를 가져야 되느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 이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으로는 이게 있다 있는 것처럼 하지만 밖으로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게 위선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예, 돈 벌어서 아, 다음에는 내 집 사고 야, 다음에 돈 벌어서 나는 어느 정도 예, 레벨을 되어야 되겠다. 또는 또 우리 자녀들 키워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뭐 이런 소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분들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그러나 종국적으로 성도에 꼭 있어야 되는 소망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예. 이 소망이 나에게 있는가를 살펴봐야죠. 예. 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살면 우리는 한순간 예. 바깥 모습은 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 게 없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있는 그 소망, 그 소망은 참된 것이 아니고 진짜 영원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소유해야 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소망이 뭐냐? 본문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장막집,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는 것은 예, 가장 간단한 말로는 우리 육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우리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영원히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Father's Day인데 우리 자녀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빠 엄마를 사랑하고 지금 아빠 엄마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지금 엄마 아빠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이 장막, 집, 이 육신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 믿음이 있는 자들은 지금 있다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이 육신의 집 말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도의 삶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죽어버리면 예,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혹은 또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회설처럼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그 집, 그거를 소망하고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본문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으로 그의 인생이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소망,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걸 늘 사모하면서 사도 바울은 살았다는 거죠. 이 일시적인 우리 육신의 이 장막, 몸. 여러분 벌써 우리가 나이가 50이 되고 뭐 50 이상 되면은 몸이 이제 내 말을 안 듣는다 이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배가 여러분 계속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어깨가 저도 뭐 이렇게 사무실에서 앉아서 컴퓨터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점점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는 우리 막내딸이 저를 얼마나 위로해 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사지를 잘해 주는지. 근데 우리 아들은 안 해줍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마사지 기계 가지고 조금 해달라 그래도 그냥 한 3분을 못 넘겨요. 본인의 손으로 만지는 것도 아닌데도 그 마사지 기계로도 3분을 못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Father's Day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강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장막, 이 몸이 여러분 영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점점 더 약해지고 여러분 몸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을 언젠가는 맞이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근데 끝이 나지 않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삶,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새하늘과 그 새 땅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뭐 Father's Day지만, 예, 정말 그 부모의 그 사랑, 그걸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천국에 가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늘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고 사셨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 계신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큰 소망이 되는 거죠. 예.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 새하늘과 그 새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이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예.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성도라면 그 안에 분명히 가져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급, 리워드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소망하며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를 가지다 보면 여러분 가끔씩 이제 그 보너스를 받게 되거든요. 보너스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이 보너스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너무 좋죠. 생각지도 못했던 보너스를 받게 되면. 예, 리워드가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프로 선수들, 프로 레벨에 있는 선수들이 이런 인센티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거든요. 경기에 우승했을 때 받는 것, 예, 경기에 풀타임으로 뛰었을 때 받는 것, 뭐, 골을 넣었을 때, 어시스트를 했을 때, 다 각종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더 열심히 그 피치 위에서 힘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이번 시즌 끝나면 내 몸값이 더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 프로 계약 맺었다고? 아, 나 이제 계약했으니까, 나 프로 선수 됐으니까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피치 위에서 자신의 그 기량을 더 선보이고 예. 더 높은 레벨에 올라가고 더 많은 인센티브와 리워드를 받기 위해서 열정을 쏟는 것, 그게 바로 프로 선수들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는 상급, 리워드, 인센티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불살라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혹여라도 자기가 성도로 살면서 나중에 벗은 것처럼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예,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철저하게 가난한 모습으로 발견될까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는데 나중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받을 리워드가 하나도 없는 인생, 받을 상급이 없는, 보너스가 하나도 없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벌컥 벗겨진 모습으로 선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주님 앞에서 위선의 모습이란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상급, 리워드를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하여서 살았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포인트를 놓쳐버리고
주님 앞에 섰는데 가난한 헐벗은 모습으로 자신이 발견될까봐 사도 바울은 너무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을 그 상급을 소망하고 소원하고 바라면서 이 땅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리워드, 상급, 이 보너스를 누가 우리에게 받게끔 도우시고 역사하시느냐, 그걸 사도 바울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에 대한 그 보증,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보상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도우시는 분, 바로 그 성령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성도를 다스리면 성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뭐가 올라오느냐면 아, 내가 하나님께 받을 훗날 받을 그 상급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따라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상급을 자꾸 소망하게끔 우리 가운데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류가 되어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보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자꾸 받을 리워드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또 뭐를 더 가질까? 더 소유할까? 더 무엇을 누릴까? 또 때로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을 여러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데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 어려운 상황, 이 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 하나님께서 훗날 나에게 베푸실 그 상급이 있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뜻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결국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결단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느냐? 본문 6절 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보여지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일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때로는 좀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삶의 고난 고통을 좋아하는 분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소원하고는 다르게. 근데 그런 어렵고 힘든 삶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상급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믿는 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 그 돈의 이권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자기 배를 불리는 일을 선택하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그 상급을 쫓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거죠. 바로 그렇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위선적인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가운데 성도의 그 마음 가운데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그 상급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종국적으로는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믿는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이 두 가지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믿는 성도의 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성도, 교인,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취급을 받겠습니까?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그 상급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중에 받을 상급에 대한 소망과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교인, 성도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8절 9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은 차라리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 죽어도 난 좋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난 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리워드를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든 죽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고백을 삶으로 실천할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고 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위선자라는 그런 비난, 비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소망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마치 우리가 이 소망,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으로부터도 우리가 비판, 비난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종국의 어떤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은 그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그 믿음이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선자로 살 수 없었던 거죠. 그의 믿음을 쫓아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른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과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이번 우리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한번 나는 우리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아버지, 엄마를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 앞에서는 막 웃는 듯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아빠가 원하는 거랑 전혀 다른 그죠?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삶을 싫어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칭찬받고 아버지께로부터 인정받는 걸 다 원치 않고 예, 진짜 뭐 다른 옆집 아저씨의 그 기쁨과 소원을 이루어드리겠다라고 살면 그건 위선적인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빠, 육신의 아빠, 엄마의 기쁨이 되고 육신의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자녀로서 바람직한 삶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나중에 주님 앞에 만났을 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았다. 이런 칭찬과 인정, 더 나아가서 상급 면류관을 받는 그런 자녀 성도의 삶을 살 때 이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삶이고 위선적이지 않은 삶이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내 삶이 어떤가 다시 한번 잘 돌아보기 원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와 함께 있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부모님 육신의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 소망. 그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여러분 날마다 소망하고 소원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임재하기를 여러분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이 인내하고 참고 희생하고 섬겼던 그 모든 여러분의 삶에 대한 보상을 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